그 사람 기를 내면서 간 사람 지학순 주교 글쓴이 김정남 평화신문 편집국장을 지냈다. 사랑은 유혹하는 사람에 대한 호감도 아니요 위협하는 사람에 대한 맹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헐벗고 버림받은 사람을 잊지 못하는 눈물이어야 하고 정직하고 두려움 없이 양심껏 말하다가 투옥되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못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화해도 마찬가지로 강한 사람에 대한 양보도 아니고 거짓이나 불의에 대한 침묵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해는 진실과의 화해여야 하고 공동성과의 화해이어야 하며 인간성과의 화해이어야 하고 독선에 반대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아량이어야 하며 전제를 일삼아 온 강자가 억압했지들은 약자에게 먼저 청해 와야 하는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 글은 1974년 9월 지학순 주교가 옥중에서 밖에 있는 성직자와 친지 그리고 원주교구의 신자들에게 보낸 옥중 메시지 위한 부분이다. 나는 지학순 주교의 옥중 메시지 그 전부를 좋아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부분을 즐겨 읽어 이제는 거의 외울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마지막 부분을 화해는 전제를 일삼아 온 강자가 억압의 찌들은 약자에게 먼저 청하는 악수여야 한다. 고 변형하여 내가 쓴 다른 글에 여러 차례 인용하였다. 나는 가능하다면 지학순 주교의 이 옥중 메시지를 병풍으로 만들어 갖고 싶다. 흔히 지학순 주교를 라틴 아메리카의 헬더 돔 까마라 대주교에 견주는데 나는 까마라 대주교의 어록중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고 말지만 200만의 꿈은 200만의 힘으로 마침내 실현해 낼 수 있다. 는 말을 좋아하고 또 즐겨 인용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낳은 주교. 내가 김지아로부터 지학순 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아마도 1970년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나라의 정치 현실, 특히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천주교 주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는 다만 귀등으로만 들었다. 나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는데다가 궁벽한 지역의 주교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다. 그 얼마 뒤 구차한 서울 생활을 파하고 박재일이 원주로 떠났지만 나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박정희 독재가 기승을 부리며 유신을 향해 질주하고 있을 때였다. 박정희 정권은 자신을 반대하는 학생 시위를 막고자 1971년 10월 8일 서울 일원의 위수령을 발동하고 18일에는 시위를 주동한 대학생 174명을 제적시켰다. 12월 6일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2월 21일에는 사실상 유신의 전주곡이라 할 국가보위에 관한 특례조치법을 여당 의원만으로 단독 처리했다. 1인 권력을 무소불위하게 휘두르기로 작심한 것이다. 이렇게 세상이 온통 경직되어 가고 있을 때 지학순 주교는 1971년 10월 5일 주교자 원동성당에서 부정부패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때 부정부패 규탄의 대상은 바로 56장학회였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악과 부정의 무리를 무찌르기 위해 총궐기하자 면서 지학순 주교가 앞장서고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등 1,500여 명이 뒤따르는 가두시위까지 전개하였다. 물론 원주교구의 부정부패 규탄 시위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부정부패 규탄 시위가 갖는 사회적, 교회사적 의미를 깨달기 시작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다. 어쨌든 그때 지학순 주교는 부정부패 규탄 대회의 여세를 몰아대 사회 발언을 확대하고 있었다. 주교의 이름으로 부정부패와 특권의 원흉을 쳤다 나고
학원에 대한 휴업령과 위수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1971년 10월 18일에 발표했는가 하면 김지하, 박홍 신부와 함께 64인 지식인 긴급선언을 10월 19일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해 성탄 때는 소수특권층의 끝모를 부정과 부패, 대중 억압이 인간의 양심과 도덕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위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분연히 일어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목교서를 발표했다. 라는 지학순 주교의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학순 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마감되기 직전에 주교로 임명되었으며 공의회 마지막 회기에 주교로 참석하였다. 한국에서 원주가 14번째이고 남한에서는 11번째 교구로 설정되면서 첫 교구장이 된 것을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과 그 새로운 가르침에 따라 사목하라는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1971년 10월 18일 성명에서 지학순 주교는 나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불의한 세력과 싸우는 데 신명을 걸었다. 고 하였으며 1973년 벽두에 발표한 사목교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자에서는 올해 우리 교구의 활동 목표는 새로운 신학의 토대 위에서 사회정의의 구체적 실천을 조직, 전개하고 라고 하고 있다. 역대 교황의 주요 외칙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등을 취합, 정리하여 복음 간추림을 만든 것이나 현실에 도전하는 성서, 분도 출판사 1973, 교황청정의 평화위원회에서 발행한 교회와 인권이라는 책을 널리 학습, 보급시킨 것에서도 그 집념과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실제로 지학순 주교는 가톨릭 노동청년회의 활동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후원하였고 한국노동교육협의회를 1973년 만들고 신부교회와의 협력을 가장 먼저 가장 열정적으로 모색하였다. 1979년에 탄생한 사회성교협의회는 지학순 주교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1972년 강원도와 충북 지역에서 14만 5천 명의 수재민을 낸 홍수재에도 지학순 주교에게는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거룩한 현대세계의 사목현장이었다. 앰네스티 한국위원회를 맡은 것도 같은 맥락이었던 것이다. 유신체제에 대한 정면의 도전 양심선언. 지학순 주교가 1974년 7월 6일 오후 4시 50분 CPA 450편으로 분명히 귀국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그 행방이 묘연해지자 원주교구는 발칵 뒤집혔다. 7월 7일 아침에 중정으로부터 지학순 주교가 중앙정보부에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김수환 추기경은 중앙정보부로 가서 지학순 주교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지학순 주교는 자신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학생들에게 김지하를 통해 얼마간의 자금을 주었는데 유신당국이 그것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 자신은 떳떳하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교황대사도 지학순 주교를 면회했다. 시국기도회를 열기로 한 7월 10일 바로 그 시간에 박정희의 요청으로 김수환 추기경은 청와대로 가 그와 면담했고 그 결과로 지학순 주교는 그날 오후 8시에 풀려나왔다. 그러나 주거는 제한되었고 주거를 샤르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에서 동생 지학삼 집으로 다시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 어디서나 중정요원의 감시는 철저하였다. 7월 23일 법정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고 지학순 주교는 준비된 양심선언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본인은 1974년 7월 23일 오전 형사 피고인으로 소위 비상군법회의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그러나 본인은 양심과 하느님의 정의가 허용하지 않으므로 소환에 불응한다.
본인은 분명히 말해 두지만 본인에 대한 소위 비상군법 회의에 어떠한 절차가 공포되더라도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출두한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끌려간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1. 소위 유신헌법이라는 것은 1972년 10월 17일에 민주헌정을 배신적으로 파괴하고 국민의 의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폭력과 공갈과 국민투표라는 사기극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다. 2. 소위 유신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도에 양보할 수 없는 기본인권과 기본적인 인간의 품위를 집권자 한 사람이 긴급명령이라는 단순한 형식만 가지고 짓밟은 것이다. 이래서는 인간의 양심이 여지없이 파괴될 것이다. 3. 본인이 위반했다고 기소된 소위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제4호는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자연법 유린의 하나이다. 이것들은 소위 유신헌법의 개정을 청원하거나 건의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의 보독치 금지하며 소위 대통령 긴급조치는 그 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반대의사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여 이러한 금지를 위반하면 종신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식이다. 4. 본인이 범했다고 그들이 기소한 또 하나의 죄목인 내란선동은 본인이 그리스도 정신을 올바로 가졌기 때문에 억압받는 청년에게 그리스도적 정의와 사랑의 운동을 하라고 돈을 준 사실에 대하여 갖다 붙인 조작된 죄요. 본인을 재판하겠다고 하는 소위 비상군법회의라는 것은 스스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없는 꼭두각시이다. 저들은 지금 수많은 정직한 사람들을 투옥하고 처형하는 데 있어서 비상군법회의라 불리는 형사 절차의 이름을 빌리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울부짖는 피고인들의 목소리는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동안 통제된 신문들, 통제된 방송들, 통제된 텔레비전에서는 소위 검찰관의 증거위박한 주장만이 사실로 나타난다. 이상 기록한 것이 나의 기본적인 주장이며 생각이다. 이외에는 어떠한 말이 나오더라도 나의 진정한 뜻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타위에 의한 강박에 의해서 나온 것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1974년 7월 23일 아침 천주교원 주교부장 주교 지학순. 지학순 주교는 이보다 앞선 7월 15일에도 성모병원에서 이와 비슷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는 특히 유신정권이 민청학년 사건을 공산주의자의 배후 조종에 의한 정부전복 기도로 몰아가고 있는 데 대하여 그것은 상상할 수도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점을 벼랑으로 밝히고 있다. 지학순 주교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입장을 사전에 분명히 밝혀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 입장을 보다 명료히 하기 위하여 양심선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은 이 나라 민주화운동사에서 두 가지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그것이 박정희 유신통치의 전 기간을 통하여 최초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유신에 대한 정면의 부정이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유신 정권에게는 더없이 아프고 치명적이었으며 민주화운동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화운동의 진면목과 그 자존심을 드러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이 하나의 전범이 되어 이후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양심선언이 아주 유효한 투쟁수단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다. 1975년 2월 3일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에서 영감을 얻어 범국민적인 양심선언 운동을 재창하였고 이어 2월 15일에 있었던 국민투표를 전후하여서는 허은구교사 공화당원 김무길, 김진환 등의 양심선언이 나온다. 그리고 그해 8월에는 이미 5월에 옥중에서 작성된 김지하의 양심선언이 영어, 일어, 한글 등 3개국어로 일본 도쿄에서 발표되었다.
민주화된 최근에 이르기까지 양심선언은 진실을 밝히는 최후의 수단과 보루로서 널리 원용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연상케 한 원주 귀환, 지학순 주교의 구속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쌓아놓은 높은 담 안에서 안주하고 있던 천주교회로 하여금 담 밖으로 나와 세상과 소통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갑작스런 지학순 주교의 구속으로 당황하였으나 한국 천주교회는 점차 세상, 특히 한국의 정치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마침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서품을 받은 사제들 중심으로 천주교정의 구현정국사재단이 창립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 창립에 이르기까지 원주교구 신영봉, 최기식 신부의 헌신과 노고는 실로 눈물겨웠다. 천주교정의 구현사재단은 천주교회 내에서 유일하게 지학순 주교의 우군, 그것도 아주 강력한 우군이었다. 사재단은 주교회의 끊임없는 견제 속에서도 시대의 징표를 읽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지혜롭게 헤쳐나갔다. 과연 사재단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그 암울했던 시절, 한국 국민에게는 암흑 속의 횃불이었다. 가장 보잘것없는 이웃, 저짐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 불의에 짓밟히면서도 어디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 가난이 제 탓만이 아닌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었고 그 형제와 어머니와 교사가 되어주었다. 그 어목했던 시절, 최종길 교수에 대한 고문치사 사실을 세상에 폭로한 것도 사재단이었으며, 인혁당 사건의 조작 음모를 빛 속에 드러낸 것도,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추적한 것도 사재단이었다. 지학순 주교가 1975년 2월, 감옥에서 나왔을 때 명동성당은 어느새 한국민주화운동의 성지가 되어 있었다. 석방된 지학순 주교는 2월 18일 자신의 석방미사가 있었던 바로 그 명동성당에서 그 감격을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 인해서 살아난다는 생각을 했고 서울과 한국에서 전체 국민에 대해 명동성당이야말로 이것이 진리의 성전이다라는 뚜렷한 등대의 역할을 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가장 감격적이었던 장면은 1975년 2월 19일에 있었던 지학순 주교의 원주 귀환이었다. 그것은 1974년 4월 해외 출장을 위해 원주를 떠난 이래 감옥을 거쳐 온 10개월 만의 귀환이었다. 어떤 사람은 지학순 주교의 원주 귀환 장면을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그것과 방불한 모습이었다. 그가 귀환하던 날, 원주역에서 원동성당에 이르는 1.5km 거리의 양편에는 태극기를 손에 든 5천여 명이 신자들과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10개월 만에 돌아오는 지학순 주교를 환영했다. 지학순 주교 만세, 진리와 정의는 기필코 승리한다 고 외치며 그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지학순 주교가 탄 차가 이들 인파에 밀려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자 지 주교는 차에서 내려 원동성당까지 걸어서 갔다. 이때 어떤 신자는 자신의 옷을 벗어 지 주교가 가는 발 앞에 깔아놓아 지 주교로 하여금 그 위로 걸어가게 하였다. 지학순 주교에게는 물론 한국교회사에서도 잊지 못할 한 장면이었다. 원동성당에 도착한 지 주교는 먼저 성당 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마친 후 마당으로 나와 환영식에 참석하였다. 환영식이 끝나고 지 주교는 전국에서 온 60여 명이 성직자와 5천여 명이 신자가 들어찬 성당 마당에서 장엄했던 그날의 미사를 집전하였다. 그때 지학순 주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 무거운 짐을 떠맡아 지고 지학순 주교가 석방되고 난 1년 뒤 이른바 3.1절 명동성당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3명이 신부가 구속되고 4명이 신부가 불구속 입건되었다. 물론 그들은 사재단 소속 신부들이었다.
지학순 주교와 사제단의 상황이 뒤바뀐 것이다. 지학순 주교가 구속되었을 때는 마지못한 것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교회의가 사제단의 활동을 묵인했으나 이때는 제동이 심했다. 더구나 이때부터는 교회가 보다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더욱이 구국사제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제들의 사회참여를 극력반대, 저지하고 나서는 신부들까지 생겨났다. 이런 가운데 지학순 주교는 주교회의에서는 이들 구속사제들을 옹호해야 했고 밖에서는 구속사제들을 위한 구명운동에 앞장서야 했다. 신, 구교회와의 연대, 민주화운동과의 연계활동에 있어서도 그 중심에 서야 했다. 1976년 8월 9일,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구속사제를 위한 특별기도회에서 지학순 주교는 한국교회의 위기와 그 극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론을 했다. 여기서 지학순 주교는 교도소의 성경 차입이 금지되고 밖에서는 교회의 산업선교활동이 용공으로 매도되는 현실은 분명 한국교회의 위기이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연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자기 전부를 바치는 뜨거운 이웃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 속에 연합하고 하느님 속으로 연합하자는 것이며 그것은 민중과의 일치, 전 세계 인류와의 일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역설하였다. 1976년 12월 13일에 있었던 명동성당에서의 인권주간 기념미사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교회라는 제목의 강론을 통하여 구속된 사제들에 대한 석방과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한국천주교회의 인권장전을 만들 것과 교회 내 인권위원회 구성, 그리고 크리스천 인권기금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3. 일민주구국선언 사건의 상고심 재판이 끝나는 날이었던 1977년 3월 22일, 지학순 주교는 윤보선 전 대통령 등과 연락, 이른바 민주구국헌장을 발표하였다. 이는 어떠한 형태로든 민주화운동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신, 구교회의 중심인물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윤보선 전 대통령과 지학순 주교는 민주진영을 지키는 쌍두마차였다. 지학순 주교가 1975년 2월 석방된 이후 지학순 주교는 매년 추석과 설날 구속자 가족 협의회 어머니들을 통하여 옥중에 있는 정치범들에게 영치금 또는 내복을 사서 넣어주었다. 지학순 주교가 해외여행 등 부재중일 때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글씨를 받아다가 내가 그것을 팔아서 영치시키기도 했다. 1977년 8월 19일에는 인천교구사재단 주최로 정예구현을 위한 대기도회가 열렸다. 지학순 주교는 여기서 교회의 사명과 쇄신이라는 주제로 강론을 하면서 이 땅의 인간회복, 인권회복, 민주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진리의 길이요, 가르침의 길이라고 역설하면서 구속사제들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날의 기도회에서는 함세웅 신부의 상고이유서가 낭독되었고 이어 지학순 주교의 강론원고와 함 신부의 상고이유서가 함께 배포되었다. 이 기도회와 관련 김병상 신부와 황상근 신부가 구속되는 등 교회는 상당한 고초를 겪었다. 이렇게 지학순 주교는 구속사제를 대신하여 또 구속된 사제들을 위하여 혼신의 힘으로 1970년대 후반의 독재적 억압을 온 몸으로 막아냈던 것이다. 그러한 고난은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길을 내면서 혼자 외롭게 간 사람 라는 지학순 주교에 대한 얘기는 앞서 말한 것처럼 김지하, 박재일로부터 일찍부터 들어왔다. 그때 우리는 지학순 주교를 지칭할 때 백두라는 은어를 썼다. 뒤에 확인한 일이지만 지학순 주교는 일찍부터 머리가 백발이었던 것이다. 1974년 8월 12일 명동성당 기도회 때는 원주교구에서
지학순 주교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유인물을 돌렸다. 그 무렵 지학순 주교가 철창 안에 갇혀있는 사진이 원주교구 최규택에 의해 만들어져 기도회 때 뿌려지기 시작하더니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로도 만들어져 나왔다. 지학순 주교가 구속되었을 때 교회 쪽은 어떻게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지를 몰라 몹시도 허둥댔다. 감옥 생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내가 좀 아는 척을 했더니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끼워주었다. 그때 성모병원 1층 X선과 박영자 PL마리 수녀의 방은 지학순 주교의 옥중 수발을 준비하는 장소였다. 감옥에 가서 접견을 하고 책이나 물건을 명치시키는 일은 동생 지학삼씨가 맡았다. 박수녀는 얼굴이 고운 만큼 마음도 고와서 매일 곰국을 보온병에 담아와 우리들을 먹였다. 그때 그 방에 자주 드나들었던 몇몇은 군종단에서 일하던 박욱은 야고보 원주교구의 양대석 신부와 이창보, 동생 지학삼, 그리고 나, 더러는 김지아의 어머니와 신연봉, 최기식 신부 등이었다. 나는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현직 교도관이었던 정병용을 통하여 지학순 주교와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정병용은 비번 날 나에게서 받은 편지를 단번 날지 주교의 방에 찾아가 성경 속에 찔러넣고 나오곤 했다. 지학순 주교는 내게 질문도 많이 하였고 주문도 많이 했다. 당시 지학순 주교의 감방에는 겨울에 연탄불을 피워줄 만큼 특별한 예우를 했다. 아마도 서울구치소 역사상 그때까지 최고의 대우를 받은 셈이다. 내게서 편지가 오지 않으면 몹시도 궁금해했다. 정작 내가 지학순 주교를 실제로 만나본 것은 지주교가 석방된 이후의 일이었다. 정확한 시점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는 것은 1974년 여름, 지학순 주교가 황인철, 홍성욱, 하경철 변호사와 함께 나를 삼척해수욕장으로 초대했던 일이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해수욕이라는 걸 해봤다. 지학순 주교가 국내에 있을 때면 나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늦어도 두 달에 한 번 꼴로 지학순 주교를 만났다. 미리 연락을 받고 장충동 인성의 사무실에 가 기다리다가 지학순 주교를 만나고 돌아오곤 했다. 지학순 주교에게는 언제나 미행, 동행하는 기관원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된 장소에 내가 먼저 가 기다리고 또 지학순 주교가 떠난 한참 뒤에 나와야 했다. 당시 인성회는 사실상 최재선 씨 혼자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했는데 그는 조용, 성실했으며 누구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깊이 터득하고 있었다. 지학순 주교에게 나는 교회 밖의 동향과 해외 관련 소식 등을 말씀드렸고 때로 지학순 주교는 내게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켰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내가 미스터리로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때 왜 저들이 최기식 신부를 구속했을까 하는 것이다. 최기식 신부는 그들이 그렇게도 심하게 찾던 방화 사건의 주범들을 자수까지 시켰고 대통령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까지 교회는 받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최기식 신부를 그것도 부활주간에 구속한 것이다. 상상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정말 몰랐던 것이다. 나는 그것이 지학순 주교에 대한 정보당국의 보복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때 원주교구는 정권당국과 그 사주를 받고 있던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았던 것이다. 교육원은 마치 범죄의 소굴인 것처럼 연일 세상에 비추어졌던 것이다. 그러니 원주교구에 대한 보복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1984년 애나는 당시 형성사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던 이호은과 이구영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지학순 주교의 강론집 정의가 강물처럼을 펴내는 데 참여를 했다.
주교관 창고의 상자 속에 있던 원고들을 끄집어내서 정리한 것을 십장의 역사연구라는 시를 써서 오고를 치렀던 김명식 수사가 각주를 달았다. 지학순 주교의 사상과 정신이 배어있는 그때까지의 문건은 거의 다 수록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라도 강론집을 낸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우리는 그때 그 책을 조마조마하며 냈다. 지학순 주교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내가 겪은 공산주의에 대한 체험이다. 그는 경향잡지 A2년에 걸쳐 내가 겪은 공산주의를 연재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향에 돌아가 사목하는 꿈을 처음부터 꾸었고 끝까지 버리지 못했다. 그의 북한 탈출기를 보면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는 그의 사제서품 때를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옷도 없이 신발도 군화를 신고 쓸쓸히 서품을 받았다. 그러나 내 온 가족을 대표한 동생과 침묵의 북한 교회를 대표하던 안 주교님의 참석으로 나는 외롭지 않았다. 그때 나는 침묵 속에 있는 북한 교회에서 사목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지학순 주교는 1985년 고향 방문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 동생 용화를 만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짙어져 돌아온 뒤에 지학순 주교는 눈물의 주교가 되어 있었다. 어려서 함께 손잡고 성당 다니던 동생의 늙고 달라진 모습은 그를 더욱 눈물 많게 했다. 지학순 주교의 고향 방문은 지학순 주교의 그 이후의 건강에 적지 않은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다. 고향 방문 후 그는 언제 어디서나 그 얘기를 할 때면 눈물을 펑펑 흘렸다. 나는 지학순 주교가 돌아가시기에 앞서 자신의 시신을 고향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가끔 생각해보곤 한다. 지학순 주교는 만년에 당신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예감하였던지 몇 번이나 나를 원주의 주교관으로 불렀다. 살아서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육성을 녹음 테이프에 담기도 했지만 건강 때문에 자주 끊어졌고 병환이 위중해지면서는 아예 엄두를 낼 수조차 없었다. 나는 그분이 그렇게 남기고 싶어 했던 일을 끝내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을 아주 원통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지학순 주교가 어떤 분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윤공이 대주교가 평전의 서문에서 잘 표현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주저하고 있을 때 지 주교는 먼저 행하고 나서 평가를 기다렸다. 세상의 불의 앞에서 교회는 무엇이라 답변해야 하는지 온 몸으로 보여줌으로써 하느님의 정의를 증거하였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담을 허무는 일, 그래서 만인이 하느님의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그 글의 맨 앞에서 인공이 대주교가 당신과 지학순 주교와의 관계를 말한 부분은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울린다. 그분은 내 인생의 고비마다 항상 옆에서 운명을 나누었다. 그리고 언제나 나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갔고 나는 늘 그분의 그림자를 밟듯이 세상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김수환 추기경과 지학순 주교 그리고 윤공이 대주교는 그 어려웠던 시대 한국교회와 사회를 이끌었던 존경스러운 지도자였지만 성품과 역할은 달랐다. 지학순 주교가 이를 저지르면 두 분은 수습하는 쪽이었다. 수습하되 지주교가 앞서간 길 앞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언제나 두 분은 이끌었다. 세 분의 존재는 그대로 기막힌 조화였으며 한국의 교회와 사회로서는 더 없는 행복이었다. 지학순 주교에 대해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으랴. 로쉰이 말했다던가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면 그것이 바로 길이 된다고. 그러나 맨 처음 길을 내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 바로 지학순 주교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가 앞장서 혼자 헤치며 갔던 그 길이 이제는 우리들의 길, 한국교회의 길,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 그러나 맨 먼저 길을 내면서 갔던 지학순 주교는 어떤가?